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헬로윈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. 윤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서 정보과에서 사고 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처리 과정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보고서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내용이 담겼는지,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. 통상 정보관들은 관할 구역의 대규모 행사나 집회 시위 등이 예정돼 있으면 정보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합니다. 용산서 정보과에서도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이를 본 정보과장 등이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후 부실을 감추기 위해 보고서를 삭제하고 작성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실제 서울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대책본부에 정보보고서 제공 요구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. 다만 증거인멸을 위해 보고서를 삭제했는지 아니면 보고와 후속 조치 등 목적이 달성돼 규정에 따라 폐기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. 의혹을 받는 용산서 정보과장은 JTBC에 정보보고서의 안전사고 우려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보고서 처리나 폐기 등에 대해선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. 한편 경찰은 특수본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인원 등 13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. JTBC 윤정민입니다.